보시죠. 다음 이제 책 241쪽입니다. 241쪽의 수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위치 결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러니까 정했죠. 그러니까 신장도 선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이제 설계도를 정했고, 그러니까 실시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으로 갈 때는, 그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의 일부인 거죠. 그니까 협의해서 대상 구역을 다 사들이는 거죠.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그니까 강제로라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니까 강제 매수를 두 글자 뭐라고 하고요? 수용이라고 합니다. 뭐 긴 얘기 빼고 수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전제가 다 깔려 있는 거죠. 수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니까 네모 1번. 그니까 토지의 수용 사용. 양괄호 1번 수용권자 조합을 제외한 기울어진 사선 거구요. 그러니까 시행자는 표시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표시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줄에 조합 위에다가 전부 환지 쓰시고요. 조합은 아까 봤듯이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드는 거죠. 조합은 수용 때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이 아닌 다른 시행자들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도 수용을 해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환지 때만 나타나는 거고,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 여섯 글자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 그러니까 여섯 글자,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은 수용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 없다고요. 그냥 정해지면 뺏을 수 있는 거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정해지면 뺏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민간 아무것도 없이 집 고등학교 동창 중에 누구 하나 국지대 걸린 친구 있다고 해서 도장받아갖고 개인 땅을 싹 뺏어 먹을 수는 없다고요. 민간은 수용할 때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조합을 제외하는 당연한 이유고, 민간 그렇죠? 민간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 죄송합니다. 첫째 줄, 사업대상 토지 면적, 표시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표시요.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거고요. 그니까, 그걸로 7번 나왔습니다. 7번 나왔는데, 역시 3분의 2, 2분의 1 표시하지 않았다고요. 3분의 2분의 1 꼬아서 숫자나, 그것 갖고 시험 낸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니까, 여섯 글자, 뭐라고요? 민간 수용 요건.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민간만 수용할 때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국가 어찌고 저쪽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X, 지방 요건 X, 공기업 요건 X. 그걸로만 7번이라고요. 이걸로 이제 정답률이 좀 넘어 올라서면, 뭐 80% 넘으면, 그때 이제 3분의 2, 2분의 1 갖고 이제 꼬아서 장난치겠죠. 우선은 요것부터 알아두자고요. 그러니까 요것부터 출제하는 쪽에서는 일단은 요것부터 확인하고 싶다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을 구분할 줄 아시냐. 양궐 3번. 양궐 3번, 긴 이름의 법이 뭐구요? 줄여서, 토지보상법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표시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표시요.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토지보상법. 방법 1번,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방법 2번, 땡땡.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표시요. 개발계획, 수립 내용 중, 수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인들은 토지의 세부 목록, 표시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기울어진 사선 거구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표시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그 셋째 줄에 사업인정에다가 목록 쓰시구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트 쭉 써놓은 거죠. 목록입니다. 그거 보시죠.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 내용이죠. 토지보상법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땅 뺏는 법이니까 수용을 해야죠. 수용을 하려면 대상 물건을 정해놔야죠. 물건도 정해놓지 않고 사갈 수는 없다고요. 근데 물건이 한두 개인가 아니니까 물건 목록이 쪼르륵 써져 있습니다. 리스트가 써져 있는데 그 목록이 달랑달랑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인정서 라고 하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인정 네 글자는 그냥 알아두시자고요. 사업인정에 목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 사업은 개인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발표한다. 이게 사업 인정입니다. 먼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번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설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거지. 보시죠. 목록 발표 다 했습니다. 목록 발표 다 했는데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가 반괄 2번 써진 그대로예요. 두째 줄 목록을 고시,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셋째 줄 사업인정 목록 그걸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목록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인정이 목록이라고요. 사업인정의 가장 핵심 내용이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됐고 반괄 3번 재결 신청은 나중에 그러니까 보상금 어떻게 할지 결정해달라.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242쪽 오시면 네모 2번 토지상환 채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30쪽 그러니까 2-16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때는 계획 두 개를 정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수용을 하게 됩니다. 강의노트 30조, 그러니까 2-16. 뭐 여기 뭐 세종도 그렇고, 어느 뭐 그러니까 지역 신도시도 그렇고, 뭐 대상 지역을 보도록 하죠. 뭐 어느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을 그러니까 수용,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 그러니까 다 돈을 주고 다 사들이는 거죠. 다 사들입니다. 뭐 삐쫄삐쫄 뭐 A 소유자, B 소유자, C 소유자도 있고, 뭐 그러니까 건물도 있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배나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뭐 심지어 염소까지도 있고요. 뭐 강아지 개집에 매여 있으면 돈 나오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집 개집은 있는데 강아지도 매여 있지 않으면 그냥 그러니까 판자 나무 조각이니까 돈 안 나오고요. 아무튼 뭐 별별 경우가 다 있겠죠. 돈 되는 거 싹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을 다 사들이죠. 다 사들이고 기타 권리 싹 다 돈 줘서 없애고 백지 상태의 소유권 한 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교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 9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930개라고요. 축구장 930개 땅이면 그러니까 그 수용이 됐을 때 등기부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은 될까요? 간단할까요? 간단하죠. 딱 한 줄이요. 그러니까 소유권.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성남시,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3자 공동소유, 그러니까 930만 제곱미터. 끝. 딱 한 줄밖에 없다고요. 어떤 기타 원리 없죠. 어떤 소유자 없죠. 그냥 백지 상태의 소유권 딱 한 줄이에요. 이게 수용이 완성된 겁니다. 다 돈 주고 샀다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결정됐으니까 돈 주고 샀겠고 거기를 그러니까 뭐요 싹 밀겠죠. 싹 밀고 그다음에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크게 조각을 낼 겁니다. 신장문 내고 그다음에 크게 이제 만들어졌으면 그러니까 조성이 됐으면 이제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조성이 됐으면 그것을 이제 아파트 건설 회사에게 또 아니면 백화점 업체에게 그러니까 팔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수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들여서 그러니까 판교는 이게 지금 세 토막이에요. 판교에 세 토막이 있습니다. 한 토막이 300만 제곱미터라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 그러니까 조성 공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뒤로 걸려 있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면 이제 다 사들인데 100이 든다고 치죠. 100 주고 다 사들였습니다. 싹 밀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50이 든다고 치죠. 150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면 다 팔고 나면 뭐 얼마는 들어와야 돼요? 1500은 들어와야죠. 아 욕심 많이 안 부리고 그냥 딱 동그라미 하나요. 동그라미 하나이지 뭐 욕심 많이 안 부린다고요. 동그라미 하나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1500은 들어오는데 나중에 1500은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 150 이것도 귀찮다고요. 150이 들어 돈 100을 들여서 사고 50 들여서 만들어서 팔아야 1500이 들어오는 거죠. 이 150 이것도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100을 주고 사야 되는데 60만 현찰 주고 그러니까 40은 딱지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 백화점 살 업체한테 땡겨줘. 얼마? 2000만 원 땡겨줘. 뭐 옛날에 비둘기 합창단이라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하도 옛날 얘기고 아무튼 여기에서 50을 땡겨서 받았다고 치죠. 50을 그러니까 땅값 미리 50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요? 이게 없으면 150을 지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현찰 얼마만 있으면 돼요? 60만 있으면 되죠.
40은 딱지 발행하고 50은 땡겼으니까 연찰 60만 있으면 됩니다. 이 딱지가 이름이 뭐냐면 토지 상환 채권이고요. 땡겨줘. 얼마? 2천만원 땡겨줘. 50 땡겨줘. 땡겨 쓰는 게 뭐고요? 선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조성을 한다고 그랬죠. 정해진 땅을 다 사서 싹 미는 겁니다. 싹 밀어서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 도서관을 보자고요. 어린 도서관을 그러니까 어느 신도시 땅에 그냥 아예 싹 평지로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 다 덮어 놓고 그러니까 상업박스 그러니까 직류물 하나 지어서 애기들 들어가서 거기서 책 보고 놀아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또랑 있다고요. 또랑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또랑도 있고 동산도 있고 하는 그 땅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면 훨씬 더 좋을 거잖아요. 어린이 도서관 그러니까 아무튼 도서관 가면 이렇게 정숙지는 왜 이렇게 낙서들을 많이 해놨어요. 여기도 정숙지 계세요? 안 계신가요? 아, 도서관이 자기 거냐고요. 여기도 정숙, 저기도 정숙, 저기도 정숙, 저기도 정숙. 아, 그러면 이제 저도 도서관 가서 환제 아무데나 막 써부지고 다니까요. 아, 무슨 도서관 애들 잡으러 왔어요? 엄마 저거 쉿. 엄마 저기 뭐 쉿. 그러니까 도서관이 뭐 애들 잡는 곳이냐고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지저귀 갈고 뭐 한쪽에서는 그러고 서로 찍고 까불고 놀고 그런 도서관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또랑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룡뇽 개구리도 보고 그다음에 산토끼 꿩도 보고 그런 도서관을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싹 밀지 말고 조성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성하지 말고 그냥 옛날 땅 그대로 쓸 땅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대지 않은 땅을 뭐라고 하고요? 원형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니까 이제 만들었으면 파는 거죠. 만들었으면 파는데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 상가 땅들 땅값 뭐 싸게 나왔을까요? 비싸게 나왔을까요? 상당히 비싸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저것 싹 제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 모여 고등학교 동창에게만 팔아먹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러니까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이 있습니다. 네, 상가들이, 그니까, 처음에 땅이 이제 땅값이 비싸고 건물값이 올라다가 이제 그 다음에 좀 한번 쭉 떨어졌다가 제대로 된 신도시면은 다시 오르고 엉망신도시면 이제 그냥 쭉 빠져서 쭉 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막 처음에는 막 거품이 많이 끼잖아요. 아무튼 돈 놓고 돈 먹기가 원칙. 뭐고요? 경쟁 입찰이죠. 뭐 비싸게 써냅니다. 근데 경쟁 입찰로만 가면 그니까 큰 돈 지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회사에게는 기회가 없다고요. 두 번째 표에 있고요. 2-17 경쟁입찰이 원칙.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게.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고요. 추첨도 있어야 되고 부정, 비례 문제가 전혀 없을 때에는 그냥 1대1 계약하면 되는 거죠. 아 그래도 뭐 부정 비례가 생길 것 같은데 아니면 시청 만들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청 만들 땅을 경쟁입찰로 내놔요. 시청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시에 가야죠. 그러니까 시청 만들 땅은 시가 가져가서 그 땅에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가서 그러니까 시청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걸 중소회사에게 낼 일도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익계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급 가격은 그러니까 뭐 공법이죠. 공법이니까 당연히 뭐하고요? 감정평가에서 그걸로 가격을 정하게 되고 네, 좋은 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싸게 팔아주라고요. 감정가격, 그러니까 감정평가한 가격이 감정가격이고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이상 네 가지가 이제 그 수용 쪽에 걸리는 내용입니다. 보시죠. 이제 책 표시하고 또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죠. 책 보시면 책에 242 네모 2번 토지상환채권이 있습니다. 양보 1번의 땡땡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표시요 원하면 토지 중에 매수됨의 일부, 표시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해당 주식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표시요, 분양, 토지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표시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 표시요,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양과 2번, 지급보증, 땡땡, 민간, 표시요, 민간은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 표시요, 보증,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첫째 줄 민간 위에다가 괄호 여시고 그냥 부도 파산 괄호 닫고 쓰시고요. 부도 파산 민간은 부도 파산에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보증도 받아오라고요. 양과 3번 발행 승인
그러니까 시행자는 토지상환권 발행하려면 토지상환권 발행계획 작성에서 미리 지점권자의 승인, 표시요. 지점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지점권자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갖고 장난쳐서 나온 게 그 양구에서 한번 두째 줄 승인, 그 언저리에다가 국 짝대기 승인 X,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X라고요. 그러니까 출판요. 국토부 장관만 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장관도 있고, 시도지사 있고, 대도시장도 있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승인이지, 국토부 장관 승인,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양가 4번, 발행 조건, 방과 1번, 발행 방법, 땡땡,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 표시요. 기명, 시익증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과 2번, 그러니까 이율, 땡땡, 토지상환 채권 이율, 표시요. 이율은, 그러니까 발행 당시에, 그러니까 예금, 금리, 부동산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표시요. 발행자가 정한다. 그 발행자에다가 시행자 쓰시고요.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니까 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그 땡땡. 토지상환채권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원부 표시요. 원부를 빚져야 된다. 토지상환채권을 이전 표시요.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 표시요. 원부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주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 채권 표시요.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주식자는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방괄 2번 토지상환 채권을 질권 표시요. 질권. 질권의 목적으로 표시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뒤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신 내용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의 핵심은 뭐냐면 앞에 위에서 처음에 있었던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의 핵심이고 그냥 그 처음에 표시한 그대로예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라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입니다. 저 보시죠. 시행자가 다 땅을 사들입니다. 여기 대상에 그러니까 A도 있고 B도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다 돈을 주고 토지 등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B가 100 땅을 갖고 있다고요. 100 땅을 갖고 있는데 아 무슨 딱지 난 딱지 싫어 그러니까 돈 줘 그러면 돈 줘야죠 그래서 돈 줘서 그러니까 내보냈습니다 A 나는 딱지 괜찮아 A가 딱지를 뭐 할 때만요 원할 때만 그러니까 A가 딱지를 원할 때만 줄 수가 있는 거죠 A가 원하면 근데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뭐 얼마만큼만요 일부만요 일부니까 A에게 그러니까 현찰 60과 그 다음에 딱지 40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는 현찰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딱지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첫 딱지를 시행자에게 갖다 내면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서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40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뭐로 갚는다고요? 토지건축물로 갚는 거죠. 토지건축물로 갚는다. 갚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죠. 그러면 현찰이 나와요? 딱지가 나와요? 여기다 하나 더 쓰시고요. 이게 지금 뭐예요? 판교 상가 딱지, 세종 상가 딱지죠. 그러니까 세종 상가 딱지라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100 현찰 받았어요. 그래서 공주가 그러니까 터미널 앞에 가서 김밥 장사 하다가 다시 이제 여기 상가 분양 나왔을 때 그때 입찰에 들어가서 상가를 사는 사람이라고요. A는 유대 조금 아니까 뭐하고요? 세종의 상가 땅을 먼저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가의 한 층을 먼저 잡는 거라고요. 토지건축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누구라도 당연히 원하겠죠. 아무리 산수한데도 그러니까 현찰 받아 나가는 사람보다는 다 원할 겁니다. 근데 원하는데 만약에 100 딱지를 준다. 그러면 사업 끝나고 나서 딱지를 갖다 놓고 토지건축물을 좀 더 크게 갖긴 하겠지만 그러면 사업하는 동안 100 딱지 받았으면 어디 가서 살아요? 딱지 위에 살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현찰 줘야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하는 거죠. 일부는 현찰, 일부는 딱지로 줄 수 있다. 원하면 일부. 나중에 판교, 그러니까 이쪽 세종 상가 땅, 상가 한 층을 받는다.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다 지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겨 쓰려면 다 뭐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민간은
구두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은 모두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자빠지는 거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뭐 자빠졌으면 뭐 자빠졌는데 휘조각 된다. 그럼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약이죠. 돈, 그러니까 돈 대신에 사심을 줬다고요. 여기에 지금 A와 이 시행자를 C라고 하면 A와 C 이름 다 써져 있죠. 그러니까 종이딱지 이름 다 써져 있습니다. 김영식 증권, 증권 주식회사 증권이 아니고요. 주식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증 명하는 권원서류이고 거기에 당연히 이름 써져 있습니다. 뭐 이유는 그러니까 이쪽 발행자가 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 40에 대한 돈을 이자 계산해서 어느 정도로 주겠다. 근데 이율이 택도 없이 싸다고요. 에이씨, 그럼 나는 돈 받을래. 나중에 입찰 들어오지. 뭔가 그러니까 많이 치르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율은 시행자가 정한다. 그러니까 양괄호 5번 자본주의입니다. 뭐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강의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가보요. 얘는 뭐라고요? 김영증권이죠. 이름이 써져 있어요. 김영이니까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한다. 그런데 얘는 특별하게 이전할 수 있다. 김영이면 이전 이름에 그러니까 서류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그러면 이름을 써는 써놨으니까 그건 딴 사람에게 이전하지 마라. O X X 김영하고 이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파트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름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이름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지 말라고요? 사고 팔라고요. 사고 파는 거지. 김영하고 이전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라리 편의점 가서 왜 꺼면은 그러니까 이름이 안 써져 있대요? 뭔 소리요? 말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김영하고 이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상을 계약상을 낮다는 게 기본이 그러니까 김영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당연히 써놓는 거죠. 자본주의고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A가 지금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죠. 저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 종이딱지에 A가 갖고 있는 종이딱지에 A와 C의 계약이다. 지금 40만큼 그러니까 A와 C의 계약이다. 40만큼에 해당한다. A가 지금 이 종이딱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C가 장부가 있을 거잖아요. C가 갖고 있는 장부가 있을 겁니다. 이제 편하게 여기를 A1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A1, C 장부에 A1에게는 100 줘야 되는데 60 주고 40 남아있다. 그러니까 A2에게는 50 남아있다. 그러니까 채권 50 써져 있다. 뭐 등등등 장부가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A가요. 그러니까 다방에서 1층 커피집 있잖아요. 커피집에서 D 만나갖고 야, D야, 너 가방에 화이트 있냐? 그러니까 화이트 있으면 꺼내봐. 그래서요, 이 종이딱지에 여기 A 자리를 D로 찌직찌직 그어놓고 여기다 D라고 바꾼다고 해서 효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 지네들이 알아서 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A와 C의 계약이죠. A와 C의 계약이니까 A1이, 그러니까 지네들 A1과 D가 둘이 찌직찌직 써봤자 소용없고 C 찾아가서 이 A1 자리를 뒤로 바꿔주셔. 우리 이렇게 하랍니다. 라고 하는 걸 해야 계약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어디다 기재를 해야 되고요. 장부, 원부에다가 기재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종이딱지가 김영증권이니까 아, 뒤 거면 뒤 이름 써놔야죠. 그래서 이건 나중 문제고요. 종이딱지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 계약권경을 장부에 쓰는 겁니다. 양괄호 5번, 반괄호 1번, 발행자는 두째 줄 장부를 비춰야 되고 그다음에 두째 줄 사고 팔 수 있다고요. A1, D 사고 팔 수 있는데 취득자 D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 이제 그 셋째 줄을 시작하는 곳에 토지상환채권 원부와 넷째 줄을 시작하는 환채권 그걸 서로 바꾸어서 문제를 내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 취지 아시겠죠? 출판요. 그러니까 그 A1과 C의 시행자 C의 계약이라고요. 그러니까 A1과 C의 계약이 아니라 D와 C의 계약으로 바꿔야죠. 장부에 써야 된다고요. 계약을 바꾸고 그다음에 종이딱지에 써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됐고요. 다음 쪽 와서 203, 뭐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 죄송합니다. 242쪽 제일 위에 양괄호 1에 두째 줄 분양 토지권 주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수용 방식의 신도시 사업인데 궁짝짝 해갖고
여기에 새로 나오는 상가 땅 전부 다 옛날 소유자들이 다 가져가면 뭐 무슨 이게 땅주인 땅잔치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분양 토지건축물의 반까지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3쪽에 네모 3번 선수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땡땡. 그러니까 시행자는 조성 토지나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 표시해요. 원형지 정의가 여기 이렇게 써져 있고 뒤에 영역을 믿습니다. 출범 보시죠. 개발 사업 수용 방식이 집단적 조성과 공급. 옛날 논두렁 밭두렁 배나무가 선 싹 밀고 새 땅을 조성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 조성하지 않은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형지라고 하고요. 조성토지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죠?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그죠? 미리 받을 수 있다. 1번 보시죠. 아파트 건설회사, 백화점 업체, 쌓이는 돈을 주체를 못한다면서요. 여기는 뭐 전부 받아도 아무 지장 없죠. 여기는 전부 받으면 100 하면 어디서 전셋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딱지로 주는 거였고요. 양과 2번 지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건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 남의 돈 땡겼으려면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지정권자의 승인, 그렇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양과 3번은 뭐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쪽에요. 양과 4번 관계 없습니다. 뭐 네모 4번 그냥 2주대책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양과 4번 2주대책 위에다 네모 4번요. 네모 4번 2주대책 위에다가 그러니까 약자, 짝대기, 임차인 쓰시고요. 그건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토지부상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익사업에서 가장 약자가 임차인이죠. 왜냐하면 7번 보시자고요. 요 노란선 정해지고 지금 사업하기 전에 이 논두렁, 밭두렁, 배나무 과수원 옆에 그 어느 조그만 그러니까 뭐 농가 주택, 농가집 방 한 칸 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 얼마나 비쌀까요? 여기서 좀 어디 빠지는 거죠. 뭐가 보증금 뭐 100만 원에 월 10, 뭐 15만 원, 10만 원 낸다고 치자고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나와야죠. 다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돈 주고 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 주면 끝이에요? 보증금 100만 원 주면 끝이죠. 100만 원 갖고 신도시 100만 원 갖고 세종 와서 전셋집 100만 원 갖고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약자에 대한 대책을 지원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게 이주 대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이제 가라앉았지만, 여기 학원 오시기 전에 한, 조금 전에, 이렇게 보셨으면, 이 부동산 사무실마다 다 뭐 붙어 있었고요. 협택, 이택, 써져 있었다고요. 간판마다 다 협택, 이택 다 붙어 있었어요. 협택은 뭐냐면, 여기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원칙이요? 협의 매수 해서 사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뭐 할 수 있고요? 강제 매수 할 수가 있죠. 근데 시행자는 시행자가 제 생각에 땅주인이 그게 그래 마음에 안 들지만 팔게 그러면 일이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의 매수에 응하는 사람에게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혜택을 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 모아서 이 상가 땅 하나를 살 수 있는 딱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 매수에 응한 이쪽 시행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P Q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제시한 가격이 협의해서 넘긴 사람 P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이 돈 모아서 산 땅 그게 나오는 게 뭐고요? 협택. 그러니까 협의자 택지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인분들 약하시잖아요. 1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뭘 구해요? 그러니까 임차인분들 또 이렇게 돈 모아서 땅을 하나 살 수 있는 딱지를 줍니다. 왜 뭐고요? 이주자 택지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 돈이 어디 있어요? 100만 원 받아갖고 여기 상가 땅을 어떻게 사요? 아무튼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한 덩어리 땅을 이제 살 정도 규모가 될 정도로 여러 명이 모이면 이제 뭐 건설 회사를 끼든 아니면 이제 그 금융권을 끼든 해서 그 땅을 다 대출과 건물 짓는 것까지를 다 대출로 연결하면서 상가를 올리는 거죠. 뭐 이쪽도 상가 올리는 거고 이쪽도 상가 올리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그러니까 이주 대책 약자 보호 규정이고요. 네모 번, 그러니까 조성토지의 공급이 있습니다. 양과 1번, 양과 2번은 양과 1번이요. 그러니까 땡땡, 그러니까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 보세요. 공급계획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 그죠?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지정권자에게 제출이죠. 거기 언제에다 인가 X 또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제출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과 2번 공급 조건 땡땡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실시계획, 그죠? 실시계획에 따라, 그죠? 에 따라 공급, 그죠? 공급하니까 설계도 정해진 대로 그 아파트 땅, 상가 땅, 뭐 무슨 땅, 땅땅땅 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실시계획 정해대로 파는 거죠. 이제 사업 끝났으니까 팝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들어갑니다. 하면 되는 거지 또다시 인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별 아무튼 이상한 것 같고 문제를 내면 우선한 거죠. 됐고요. 다음 주 와서 양과 3번 공급 방법. 그러니까 방과 1번 제목에 경쟁 입찰. 보세요. 경쟁 입찰. 방과 2번 제목에 추첨. 보세요. 추첨. 그러니까 방과 2번 추첨 앞에다가 중소기업 쓰시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그러니까 방과 3번 수의 계약. 보세요. 수의 계약. 수의 계약 앞에다가 부정 X, 비리 X. 부정과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만 수의계약, 1대1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수의계약, 또 그 언저리에다가 1대1 계약 쓰시고요. 그러니까 1대1 계약이죠. 시행자가 그 대상가 되는 사람 불러서 둘이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끝낸다고요. 잔금 지르고 끝낸다고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제일 올라가세요. 방과 1번 원칙, 경쟁입찰. 그러니까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 뼈죠. 경쟁입찰 방법에 왜 따른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표시할 건 아니고 경쟁 입찰의 경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100 정도 되는 땅이 있고 다들 뭐 95, 105 그렇게 노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땅을 갖고 싶으면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쫙쫙 주변을 보니까 한 95에서 105 사이를 써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땅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200 쓰면 되죠. 200 쓰면 좀 잡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경쟁 입찰이죠. 그렇게 해서 손해보면 어떻게 하려고? 손해를 지가 봐요? 세 번째 뒷사람이 보는 거죠? 아, 200에서 상가 땅 잡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120 상가 나오는데 여기 200으로 팔았어요. 근데 상가는 처음에 한두 번은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사는 사람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지. 뭐, 이 업자야. 손해보는 거 없겠죠. 아무튼 그냥 돈 많이 질러대는 게 경쟁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다 싶으면은 대기업한테 다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양과 반과립은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소기업이니까 대기업 안 노리거나 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국민택 규모 이하, 그렇죠? 국민택 규모 이하의 그러니까 주택용지,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그렇죠? 공공택지, 그러니까 330 이하, 그렇죠?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방법 3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그렇죠?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그렇죠?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그렇죠?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바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시청 땅을 대기업이 사가서 뭐 할 거며 시청 만들 땅을 중소기업이 사가서 뭐 할 거냐고요. 또 그렇게 사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뭐 신경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토지상환 채권 보세요.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하는 경우 토지상환 채권 이미 다 정해져 있었죠. 다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정해진 대로 넘기면 된다고요. 둘이 알아서 넘기면 되지. 그걸 갖고 뭐 다른 사람이 신경 쓸 리가 없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쪽 와서요. 246조 양과 4번 조성토지 가격평가 방과 1번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러세요. 감정가격으로 한다. 뭐 공법이니까 당연히 감정평가 해야죠. 감정가격으로 하고 방과 2번 예외 그러니까 싸게 팔아줘라. 시행되는 학교 그러세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보세요.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밖, 보세요. 그 밖에 대통령을 자는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와 이주단지, 보세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가격을 어찌우찌우찌고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보세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여기는 좀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네모 6번 원형지 표시형 원형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신도시 땅 처음 잡는 것만 갖고도 큰 혜택이라고요. 그런데 원형지는 지금 손 됐어요 안 됐어요? 손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손 되지 않은 땅이니까 더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두 번 문제가 된 뒤로는 그러니까 관청에서 이런 공익사업들 자료를 다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이제 그러니까 뭐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번 어찌고저찌고 해야 겨우 찌끔 발표하고 하는 겁니다. 판교 때는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판교 때 다 나왔었고요. 저걸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이 있습니다. 다 돈 주고 사간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갔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다 밀고 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불도저 뽑힌 공사에서 새 땅을 만들어서 이 새 땅을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판교만 뭐 판교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판교 옛날에 논두렁 밭두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논이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정도 가격들이 있나요? 아니 없나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판교에서 그러니까 평당 40만 원 주고 다 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입 비용과 보상 금액과 전체 면적 나누면 평당 40만 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2000년이니까 꽤 오래된 얘기죠. 아무튼 40만 원 주고 샀습니다. 40만 원 주고 샀고. 거기에 지금 불도저 한번 지나갔죠. 한 평에 40만 원 주고 샀다고요. 거기에 불도저 한번 지나갔으니까 불도저 지나간 기름값은 빼야죠. 기름값은 얹어야죠. 그러니까 업자가 빼야 되니까 기름값은 얹어야죠. 그 사업을 하는 게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세 군데였는데 많이 붙일까요? 많이 붙이면 욕먹잖아요. 많이 안 붙입니다. 그래서 한 평 파는데 얼마에 팔고요? 400에 팔아요. 많이 안 붙여요. 그냥 동그라미 딱 하나만 붙였어요. 하나 붙였습니다. 40만원 사서 불도저 한번 밀고 400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건설회사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신문 나왔으니까 다 아는 거죠. 건설회사들 이거 사는 건설회사들 그러니까 뭐 화를 벌컥벌컥 내요. 경산안내인 거죠. 경산안입니다. 그러니까 또랑 하나 건너면 분당. 그러니까 분당 위에 강남 평당 5억 할 때 그러니까 분당 뭐 1억은 안 되고 한 8천만 원 하고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요. 8천만 원 내기는 400만 원에 나왔다고요. 2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매 제한 기간만 끝나고 나면 야, 이쪽이 더 비싸질 건데 20분의 1로 땅을 잡게 됐으니까 막 난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땅 뭐 그러니까 이거 땅 잡기만 한 회사들 잡기만 해도 막 아무튼 떼돈을 벌게 됐고 아까 보셨던 협의자 택지, 이주자 택지 아니면 중소기업 벤처단지 거기만 받은 업체들은 그냥 떼돈을 벌게 된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원형지는 여기를 지금 손 댄다고요? 안 댄다고요? 조성하지 않은 원래 상태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조성하지 않은 원래 상태의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불도저라도 한번 지나가고 400만원 여기는 불도저도 안 지나가고 400만원 받으면 욕먹죠. 그러면 얼마요? 아, 뭐, 그래도 뭐, 그러니까, 파이프, 수도 파이프 정도는 밑바닥에 들어올 테니까 80만원이라고 치자고요. 요것만 잡으면 100곱빼기인 거죠. 100배잖아요. 100곱빼기입니다. 100곱빼기면 배가 아픈데요. 아무튼 100곱빼기인 거죠. 그래서 원형지는 아무나 받아요? 못 받습니다. 특별히, 아무튼 여기에 초점은 지금 책을 긁게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원형지의 초점은 누구냐면, 뭐냐면, 원형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요. 특별한 업체만 받을 수 있지. 아, 업체라기보다도 특별한 곳만 받을 수 있지. 아무나 원형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246쪽 그러니까 네모 6번 원형지 양구 1번 판구 1번 땡땡 그러니까 시행자는 되죠. 시행자는 그러니까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 되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되죠. 다음 각구의 언안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뭐 첫째 줄 외우는 건 아니고요. 7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또랑도 있고 동산도 있는 그리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산토끼 뛰어놀고 아니 산토끼는 아니고 집토끼겠죠. 집토끼 뛰어놀고 개구리 폴짝 그런 어린이 도서관이요. 저 자연친화적 복합적 입체적이 그런 말이었고 그러니까 원형지는 아주 큰 혜택이니까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되고 다음 자만 원형지를 돈 주고 살 수가 있다고요. 다음 쪽 하세요. 박스에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그죠? 지방 자치단체. 동그라미 번. 그러니까 끝에 공공기관, 끝에다가 괄호 열고 국세. 국세 들어간 공기업. 동그라미 3번. 지방공사. 끝에 괄호 열고 지방세 쓰시고요.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 등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 3까지 다 합치면은 공적 주체이고, 이들은 당연한 얘기고. 4번. 국가 지방 대통령자는 공공기관이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 그러죠.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세종 공모가 있었잖아요. 멋진 설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업자가 당선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당신 안이 가장 이쁘네. 당신 한번 해봐봐. 그 사람이 여기는 이렇게 깎고, 여기는 놔두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원형지를 받을 수 있어야죠. 5번. 원형지를 학교, 그러세요. 학교, 공장, 그러세요.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학교나 공장, 돈 벌자는 업체이죠. 그러니까 돈 벌자는 업체이고, 그러니까 특히 뭐 공장보다도 학교가 더 그러니까 심한 업체이죠. 뭐,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지금 갑자기 3, 4년 사이에 고등학생들이 확 줄었어요. 옛날부터 쭉 줄어왔어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그게 몇 년부터인가요? 그러니까 57년부터 63년, 베이비붐 세대 뒤로는 55년부터 63년 뒤로는 그만큼 낫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출산 수가 줄어들어 왔고, 한 15년 IMF 뒤로는 계속 출산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IMF 뒤로 대학교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아무튼 뭐 엄청 대학교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대학교 가끔 가다 보시면 들어오지도 못한 대학교들 많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올 학생이 많아요? 줄어들고 있는 대학교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왜요? 망하려고요. 망해야죠. 그래서 학교니까, 학교 재단법이니까 돈 뭐 30억인가요? 30억만 있으면 만들어요. 30억 만들어서 학교니까 지금 원형지 살 수 있죠. 논밭 살 수 있죠. 임야 살 수 있죠. 국가 땅, 지방 땅, 무료, 아주 싸게 임대할 수 있죠. 30년 지나면 또 지소유로 넘길 수 있죠. 웬가 혜택을 다 받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럼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학교 연수원, 학교로 써야 되잖아요. 학교가 빨리 망해버려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대로 바꿔서 이제 쓰는 거죠. 망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놓고 지가 돈 갖고 있는 것,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뭐요. 뭐 밥을 좀 싸게라도 매겨요. 그런가,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들어봤잖아요. 애들 등록금을 빼서 지 골프장, 그러니까 골프용품 사는데, 지 딸내미 집 사는데, 애들 등록금을 빼서 그게 매년, 그러니까 연말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학교입니다. 아,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나쁜 학교는 우리나라 전체 학교 중에서 찌맹크며, 예, 뭐, 한 95%밖에 안 되겠죠. 그러고요. 방금 이번 선정 방법. 원형제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그렇죠?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다만 위 1, 그러니까 동그라미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그렇죠?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제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그렇죠?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말 이상하게 꼬였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지금 볼 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국가지방 행정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모에서 선정된 자가 있고, 그다음에 돈 벌자는 업체로 뭐가 있고요? 학교와 공장이 있는 거죠. 학교와 공장 있는데 아주 이건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근데 뭐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이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다 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얘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잖아요. 아, 받기만 하면 배꼽빼기 장사요. 당첨만 되면 배꼽빼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난리가 아니게 되죠. 뭐 고등학교 동창들 난리가 버리니까 경쟁입찰로 한다. 그 다음에 방과로 2번. 그러니까 공급대상 면적. 공부할 수 있는 원형지 면 원형지. 표시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지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하. 표시요. 3분의 1 이내로 안정한다.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이내. 양골 3번. 공급 절차.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음 와서. 양과로 6번. 그러니까 전매 제한 있습니다. 지금 8,000짜리 땅을 80 주고 샀다고요. 그걸 바로 내다 팔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일정 기간은 하고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지방은 여기는 나쁜 짓 하지 않겠죠. 일부 공무원 한두 명이 나쁜 짓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나쁜 짓 하지 않을 거니까 법으로는 국가지방 기관은 나쁜 짓 하니까 여기는 바로 내다 팔 수 있고 여기 세 가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5년,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지나면 노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공공문화시설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노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양고 6번 전매 제한 원형지 개발자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산체는 제외 그렇죠? 국가지방자산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바로 대답할 수 있고 아닌 자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10년의 범위 그렇죠? 10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렇죠? 매각할 수 없다 그 기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 기준선 사선 그고요 다만 이중 주택 그렇죠? 이중 주택 공공문화시설 표시요. 공공문화시설 그 두 개까지만 표시하시고 등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그밖에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인 경우로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표시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이주용 주택 공공문화시설 일대는 5년 10년 가지 않아도 미리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원형지에 대한 공사 표시요. 공사 완료 표시요. 공사 완료 공급부터 5년 표시요. 5년 동그라미 2번 원형지 공급 표시요.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표시요. 10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업체는 그러니까 좀 그 뜻은 뭐냐면 서둘러서 이거라도 하라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면 아니면 학교를 만들면 몇 년만 지나면 팔 수 있는 거고요. 5년만 지나면 팔 수 있는 거죠. 그냥 뚝딱뚝딱 그러니까 학교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방 학교 중에 끔찍한 학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산 중턱에 건물 한동 들어서 있어요. 그런 대학교들도 적지 않죠. 아무튼 뚝딱뚝 하나 만들어 놓기만 하면 몇 년만 지나면 팔 수 있고요. 5년만 지나면 팔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뭐 공사기 아니면 어떻게 돼 있거나 그러면은 처음에 이 공급받은 날 있죠. 공급받은 날부터 10년 지나면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뚝딱뚝딱 공사를 하겠죠. 5년만 지나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249쪽에 제6절 환지가 있는데 환지는 그러니까 지난주간에 보셨던 내용에 이제 좀 더 추가될 게 있긴 한데 뭐 지난주간에 보셨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되면 그러니까 환지는 뭐 매번마다 조금씩이라도 이것도 짚고 저것도 짚고 해야 되는데 뭐 오늘은 앞부분 시간이 길었고 또 뭐 다른 일로 교통 문제로 해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네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환지는 다음 순환 때 보도록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도시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요 이쪽 개발법 그러니까 단어가 익숙해지고 나면은 조금 나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 현란한 단어들 때문에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셨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